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와, 이거 갑자기 날씨가 완전히 엄동설안으로 됐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실내에 있는데도 제가 지금 추워가지고 잠바를 지금 그냥 입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이 방송이 나가면 이제 다음주에 나갈 거니까 어제 그랑프리가 끝났어요. 아마 이 방송 보실 때는 한 주 전일 건데 이제 한 해 경마도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인데,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경마라는 걸 할 때 마칠인삼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칠인삼, 뭐 한문 뜻 그대로 말이 7이고 사람이 3이다. 여기서 사람은 기술을 얘기를 하겠죠. 마칠인삼. 경마를 하는데 마필들의 우승마 이런 거를 따질 때는 말의 능력이 70%, 기수의 능력이 30% 이런 정도로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칠인삼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요 이 기수의 능력이 더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오인오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그만큼 기수의 포지션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경마를 할 때 이 기수도 궁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하고 기수하고의 궁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수 같으면 잘 들어오는데 저 기수 같으면 잘 못 들어와. 그런 게 어떤 기수와의 궁합입니다. 조철도 제가 말을 뭐 오늘까지도 또 타고 왔어요. 저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거의 빠짐없이 아침에 일찍 가서 말을 타고 옵니다. 조철이 말을 타기 시작한 것도 거의 지금 뭐 한 15년, 16년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 조철에 직접 내 말이죠. 자마가 두 마리가 있고 내 자마로 매일 승마를 하면서 어제까지도 말을 타고 왔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말에 대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경마를 하면서 기수를 잘 알아야 승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기수를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부터 조철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과천경마장, 부산경마장에서 뛰고 있는 현재 기수들의 기승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과연 이 마필이 아무리 좋아도 이 기수가 타면 능력을 다 뽑아내지 못하는 말들. 왜? 기승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과천경마장, 부산경마장에서 많이 듣고 현재도 뛰고 있는 그런 기수들의 기승 스타일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경마 배팅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제 첫 번째,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죠? 경마 일주일만 하면 문세영, 제가 뒤에 기수자는 다 빼겠습니다. 문세영, 박태종, 김용근, 서승훈, 유현명, 제가 지금 다섯 기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문세영, 박태종, 김용근, 서승훈, 유현명. 자, 우리 초보분들은 제가 이 다섯 기수를 왜 먼저 말씀을 드리는지 잘 모르시겠죠. 이 다섯 기수는요, 유현명이는 부산에서 천승을 넘긴 기수고, 문세영이, 박태종, 뭐 여러분들 두 말 안 하셔도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부산에서 하다가 최근 과천으로 와서도 또 펄펄 날르고 있는 김용근 기수, 그 다음에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경마장에서 또 많은 승수를 올리고 있는 서승훈 기수. 자, 이 다섯 기수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다섯 기수의 공통점은요, 앵간한 마필들, 하다못해 추임마, 밑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임마도 대부분 앞에다가 먼저 붙이는 스타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게이트 문이 딱 열리면 일단 자리 싸움 앞에 가서 앞자리 선점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기수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기수의 스타일이 승수도 많죠. 왜 우리나라 병마가 앞에 가면 꽂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앞에 가면 그대로 우승 준우승으로 굳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다섯 기수가 대표적으로 스타트 열리면 발주가 좋은 기수들이에요. 발주 능력들이 좋은 기수들이고 앞에 갖다 붙이고. 그런데 이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장점과 단점을 아셔야 돼요. 그럼 이 기수들이 뭐 천승 올리고 2천승 올리고 한 이 기수들이 단점이 뭐가 있겠느냐. 얘네들 장점만 얘기들 하죠. 다들 대부분. 여러분들은 단점을 아셔야 되는 게, 자, 취임마라는 각질을 가진 마필들은요, 초반에 힘을 너무 많이 쓰면 후반에 힘을 못 씁니다. 4코너 돌아서 스퍼트를 해야 되는데 이미 초반에 힘을 다 써버렸어. 취임마의 각질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 초반에 다 썼기 때문에 생각만큼 직선에서 결승선에서 취입 탄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기수들이 독이 될 때도 있어요. 이 마필은 가만히 참고 타고 직선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말인데 일단 갔다가 앞에다가 밀어붙이거든. 그래서 독이 될 때도 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요 다섯 기수 스타일을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 임기원, 유승환, 김동수. 자, 제가 이 세 기수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뭐 과천 부산에서 다 잘 나가는 기수들이고 여러분들 다 아는 기수들이죠. 이 세 기수들의 특징은 아주 말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탑니다. 말한테 무리를 잘 안 주고 말 가는 대로 곱게 타면서 무리를 안 줘요. 그러면 말이 편하게 뛰겠죠. 장점인데, 단점은 또 뭐가 있냐. 이 친구들은요, 어떤 안 좋게 얘기하면 근성이 부족해. 근성이 요만큼 부족해. 왜? 이 말은 앞에 무조건 선행을 쌓아갖고 죽을 때 죽더라도 처음에 추진을 잘해서 선행 추라이를 해야 되는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앵간한 마필들을 갖고 선행 싸움을 잘 안 하는 기수들입니다. 싸우다가 잡아요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유현명이나 문세영이나 박태종 기수들은 선행의 승부가 걸리면 무조건 갖다 올인 들어가죠. 선행 잡으려고. 유승환, 김동수, 임기원 이 친구들은 무리한 선행 싸움을 안 한다. 장점은 마필을 부드럽게 몰아내지만 어떤 그런 자리 싸움이나 선행 추라이 할 때 그런 근성이 한타가 좀 부족하다. 그게 바로 장점, 단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김옥성, 신영철, 오경환, 임성실. 자, 이 네 기수들을 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경환이는 과천에 있다가 부산 내려갔고, 자, 김옥성, 신영철 기수는 상당히 고참 기수죠. 임성실 기수도 부산에서 고참 기수고. 자, 이 네 기수들의 장단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기수들의 특징은요, 우리가 그 경마 용어로 빠따가 좋다 그러죠. 아주 채찍질 야무지게 때리고 말 궁딩이 막 터지도록 채찍 때리고 아주 파워풀하게 말몰이를 하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어떤 말들이 경합이 붙었을 때 승부 근성이죠. 승부 근성. 죽을 때 죽더라도 갖다 쉐리 패다주고 말을 진 이겨서라도 갖다 몰고 들어가는 그런 파워풀한 기수들을 제가 대표적으로 몇 명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단점이 뭐냐? 마필을 너무 혹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필을. 그래서 특히 또 김옥성 기수 같은 경우는 도깨비 기수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어떤 기수들이 룰이 있어요. 선행을 가는 말이 있으면 선행 딱 자리를 잡은 거기 레이스 중간에 갖다 갈아엎고 이러는 건 잘 안 하죠. 근데 이 김옥성 기수는 저 끝에 있다가 일단 쉰 넘어가기도 하고
선행 가든 말든 내가 가야겠으면 휙 넘어가 갖고 레이스를 흐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단점이죠. 자, 이렇게 김목성 기수, 신영철, 오경환, 임성실이 얘기했고, 자, 외국인 기수들 지금 멀로, 그 다음에 예전에 뛰다 같은 우찌다, 이쿠야스. 자, 이 외국인 기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아주 말머리가 부드럽고, 말에 절대 무리를 안 줍니다. 외곽을 돌아도 심한 배 잘하고. 그러니까 뭐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게 없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이제 간 기수들이고, 멀러기수 한 명 지금 과천에서 있는데, 여러분들 요새 멀러기수 어떻게 타는지 보죠. 기가 막히게 탑니다. 참을 때 참고, 때릴 때 때리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기수들이에요. 여러분들 요거는 꼭 메모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혁, 윤태혁, 지아주. 자, 이 세 명 기수 별로 이름이 알려진 기수들 아닙니다. 이혁 기수야 뭐 요즘에 꽤 많이 타고 있지만, 윤태혁이나 지아주나 이런 기수들은 지명도 떨어지죠. 자, 이혁, 윤태혁, 지아주, 이 세 기수들 꼭 메모해 놓으십시오. 이 기수들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배심이 좋아. 뭐냐면 배짱이 좋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 다 앞에 붙일 때 저 뒤에 저 바닥에 누워서, 우리 저 부산 뭐 무슨 친구들 노래 제목 있죠, 저 바닥에 누워. 저 바닥에 누워 있으면서도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배당 터지면 지하주, 윤태혁, 이혁이에요. 얘네들이 야리쪼가 아닙니다. 부정경마가 아니에요. 마필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줄 아는 기수들이란 얘기예요. 윤태혁이나 지하주 기수는 기승 횟수, 기승 기회가 별로 없지만, 이혁이 같은, 이혁 기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혁 기수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새끼 말이야, 뭐 가니 안 가니. 그거 다 무식한 사람들, 경마 못하는 사람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이혁 기수는 참을 때 참을 줄 알고, 선행 싸울 때 싸울 줄 알고, 제가 볼 때 A 플러스 기수 중에 한 명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비인기말 취인말을 이 친구들이 탔을 때, 강력한 인기 1위가 없는 그런 혼전 경주에 이런 친구들이 탔을 때 여러분들 꼭 주의하십시오. 바닥에 있다가 말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이제 이효식 기수 있죠. 이효식 부산에. 제 등급의 A 플러스입니다. 아마 차세대 부산에서는 이효식 기수가 저는 제2의 문세영이가 될 것 같아요. 이효식 기수도 역시나 이 친구는요, 서둘러서 앞에다 붙일 줄도 알고, 참고 있다가 때리고 올라올 줄도 알아요. 아직 캐리어가 부족해서 좀 더 가다듬을 건 많지만, 부산의 이효식 기수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이거는 기수들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황순도 기수 있죠? 과천에서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에서 선행마 만약에 황순도 기수가 타면 요만큼이라도 받쳐가세요. 이건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가 할 줄 아는 거, 속된 말로 선행 가서 버티고 꽂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기마 탔을 때는 별로 메리트가 없지만, 비인기마에 안쪽 게이트 1번, 2번, 3번 게이트에 선행마를 탔을 때는 꼭 받쳐가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배당이에요. 이거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부산 기수들인데 최시대 기수 조창욱, 김동영. 최시대 조창욱, 김성령. 최시대 기수가 아쉽게 어저께 그 낙마에 갖고 많이 안 다치길 좀 바라는데, 어저께 큰 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나가겠지만, 아무튼 빨리 그 쾌유를 바라는 마음은 뭐 당연한 거고, 기수가 아무리 말을 잘 타고 못 타고 그런 말에서 사고 난 기수한테 욕하는 사람들은 천벌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 경마에 절대 돈 못 따고 천벌 받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기수들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자, 최시대 조창욱 김동영이는 뭐냐? 최시대 기수 같은 경우는 진짜 캐리어도 많고 승수도 많아. 근데 요즘에 뭔가 인기만 타면 서둘러. 불안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조창욱 기수. 진짜 부산에서 왕고참 중에 한 명인데 이 친구도 승부근성이 불안해요. 요즘에 말도 잘 못하는데 몇 마리 못하는데 오면 배당 나올 때 많고 배당판에 바람은 이빠이 불고 어쩌다 한 마리 타니까 인기만 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기수 중에 하나 또 조창욱 기수. 자 마지막으로 김동영 기수입니다. 예전에는 김동영 하면 선행 잘 나간다 그래서 댕동영이라 그랬어.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 없어졌죠. 김동영 기수는 단점이 뭐냐면 이 친구는 안쪽 내측 자리를 싫어해. 옛날에 뭐 사고가 나서 그랬는지 배심이 없어서 그런지 거의 모든 마피를 완전히 선행받고 꽂는 말 아니면 몸싸움을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외곽을 돌아. 그만큼 거리 손해를 많이 봐. 김동영 기수는 안쪽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자리인데 대부분 외곽으로 돕니다. 몸싸움 안 하려고. 좋게 얘기하면 흙 안 맞는 거지만 그거는 몸싸움을 피하는 걸로 저는 풀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시대 조창욱 김동경 인기만 탔을 때 여러분들 너무 과신하지 말라. 그 말씀드리고 자 우리 옛날 기수들 중에서는요 뭐 김명국, 이성일, 김효섭 조철이 생각할 때는 이 세 기수들 참 부드럽게 잘 탔습니다. 이런 기수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뭐 나머지 또 잘 타는 기수들 몇 명 있죠. 근데 은퇴하거나 아니면 불미스러운 일로 잘렸거나 뭐 이런 야리쪼 했던 애들은 여러분들께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안 하고 아마 눈치 빠른 경마 팬분들은 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과천하고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수들의 장단점, 특징 여러분들께 좀 도움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배팅하실 때 진짜 중요한 게 마칠 인삼입니다. 이 기수의 기승 스타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자 다음번에 좀 더 디테일한 내용 또 한번 여러분들 배팅에 도움되시는 내용으로 또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